평화로운 출근길. 그런데 차량 한 대가 중앙분리대 위를 질주하더니 반대편 차로로 넘어갑니다. 승용차와 마을버스를 들이받고 멈춰선 차량. 대체 그날 아침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사고가 일어났던 해당 도로입니다. 다행히 빠른 복구가 이루어져 현재는 정상화된 상태입니다. 하지만 사고 흔적은 여전히 남아있었는데요. 당시 상황은 어땠을까요? 대형 트럭에 물론 시보다 떨어지는 소리예요. 아, 이렇게 연속적으로 났거든요. 타이어 빵꾸 나는 줄 알았어. 처음부터 딸딸딸딸딸딸 하고 오더라고. 당시 처참하게 부서졌다는 사고 차량. 이동량이 많은 시간대였던 만큼 인명피해가 걱정되는데요. 사고 차량과 부딪힌 버스, 현재 상황은 어떨까요? 승객분 세 분은 이상이 있으면 치료받으라고 해놨고 운전자분은 어제는 일을 못해서 심장이 두근거려가지고 도저히 운전자 못 닦겠다고 해가 하룻밤 자고 그래도 이제 목이랑 막 뻐근하다 하더라고. 너무나 갑작스러웠던 교통사고, 대체 원인은 무엇일까요? 운전수가 나이 86이라. 고령 운전자의 운전 미숙 때문이다. 매년 잇따르는 교통사고로 도로의 안전 논란을 일으킨 고령 운전자. 전문가는 어떻게 볼까요? 나이를 고려하지 않더라도 해당 차량은 멀리서부터 납득할 수 없는 충돌을 느끼며 주행해 왔는데 이런 경우라면 운전 미숙 또는 운전 부주의로 볼 여지도 충분히 많습니다. 사고 영상을 자세히 살펴보면 해당 차량이 멀리서부터 다소 불안한 주행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운전자는 사고 원인에 대해 전혀 다른 주장을 하고 있다는데요. 운전자는 급발진을 주장하고 있다. 급발진 때문이다. 전문가 의견은 어떨까요? 급발진이라면 운전자는 본능적으로 브레이크를 밟게 되는데 영상 속 해당 차량에는 브레이크 등이 들어오지 않았다고 합니다. 보시면 사고 당시 차량의 브레이크 등에는 빨간불이 들어오지 않은 모습입니다. 네. 그렇다면 수사 상황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을까 들어봤습니다. 언론 보도 제가 좀 해드리기 어려울 것 같더라고요. 현재 경찰 수사가 진행 중이라는데요. 그 사고 원인에 대한 충분한 조사가 성행돼야 될 것이고 운전자가 급발진이라는 것을 밝혀야 됩니다. 운전자가 급발진을 입증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사고의 재발을 막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정확한 원인 파악이 우선이겠습니다.